Windows wide, the curtains fly to catch the evening breeze. Without you here to keep me warm, believe I'd rather freeze. Believe I'd rather freeze. And how long can we walk that line between the sea and sand? How long can we bide our time for dreams we never planned? For dreams we never planned. 안녕하세요. 둘레둘레 트래킹의 저자 김영수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포도로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시 모둑면에 있는 옥동서원입니다. 옥동서원 뒤쪽에 가로로 길게 산이 펼쳐져 있는데요. 마치 한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 같습니다. 산자락이 끝나는 오른쪽 지점에 정자가 있는데 저 정자가 백옥정입니다. 옥동서원은 조선시대 천병리의 표상이라고 하는 항의 정승을 모신 서원인데요. 제가 방문한 오늘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옥동서원 뒤쪽에 있는 산 능선을 따라 백옥정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편안하게 옥동서원과 관광안내센터 사이에 있는 마을길을 따라 백옥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벼가 노랗게 변해가는 모습에서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옥동서원에서 200에서 300m 정도 걸었습니다. 산거리를 만났고요. 방향 안내판이 있는데 백옥정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리는 짧아서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옥정으로 올라가는 데크계단 안의 가파름이 상당히 심합니다. 용머리에 지어진 정자 백옥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제가 좀 전에 출발한 옥동서원이 보이고 있고요. 옥동서원 앞쪽으로 모둑면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비닐하우스 안에는 탐스런 포도가 익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옥정에서 북서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에 백화산이 보이고 백화산 아래쪽으로 깊은 협곡이 보이고 있는데 저 협곡을 따라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 백옥정에서 80에서 100m 정도 걸었습니다. 산거리를 만났는데 직진하게 되면 산 능선을 따라서 옥동서원까지 가는 길이고요. 진행방향 오른쪽은 제가 오늘 트레킹하려고 하는 임천석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임천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잣나무가 심겨져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진행방향 오른쪽에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저것도 포도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심석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이 있는데 제가 배낭을 벗고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심석을 다 올라왔고요. 올라올 때는 가팔랐는데 올라와 보니 윗 상단부는 굉장히 평평합니다. 세심석의 뜻은 마음을 씻는 바위라고 합니다. 세심석에서 600m 정도 걸었습니다. 데크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가을에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에 다리가 하나 보이고 있고요. 전망 데크가 있는데 이곳에서 풍경을 잠시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다리 바로 앞에 방향과 거리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천석대까지는 1.8km, 반야사까지는 4.1km입니다. 반야사까지 갔다가 되돌아갈 때는 이곳 철다리에서 다리를 건너 마을길을 따라 옥동서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천 옆으로 나와 있는 숲길은 숲이 지붕을 이루고 있고요. 굴참나무, 소나무, 그리고 단풍나무가 보이고 있어서 가을에 정말 걷기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다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추억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징검다리를 그려놓았는데요. 아쉽게도 비바람이 불면 이 그림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돌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돌을 누군가 잘 다듬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의 수고로움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수천, 왼쪽에는 바위 절벽, 머리 위에는 연초록의 나뭇잎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길 상태도 좋아서 여유롭게 걸으며 풍경 감상하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밤, 약초 등을 재배하고 있는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진행방향 오른쪽, 소나무가 심겨진 곳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수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솔잎에서 나는 솔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로 앞에 출렁다리를 만났는데요. 이 다리의 이름은 저승다리입니다. 이름이 조금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승다리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1254년 고려시대 몽골 6차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80m에 이르는 출렁다리인 저승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다리 앞쪽에 저승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인 1254년 몽골군 6차 침입 당시에 몽골군이 상주산성을 공격했는데 그 당시 황룡사 스님이던 홍지스님이 스님들과 의병들을 규합해서 몽골군을 저승골에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이곳에서 활약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트레킹 코스의 이름이 백화산 호국의 길입니다. 저승다리에서 300m 정도 걸었습니다. 저승골 입구를 만났고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저승골입니다. 저는 인천 석대를 보기 위해서 진행방향 왼쪽 반야사 예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정에 도착했습니다. 나무숲 사이에 있는 정자라서 잠시 쉬어가기 좋고요. 구수정 바로 옆 물가에는 아주 멋진 바위 지대가 있는데요. 이 바위는 임천석대입니다. 임천석은 고려 말 거문고를 가장 잘 탔던 악사라고 하는데 조선이 개국되면서 태조가 그의 재주를 아껴서 조정으로 불러들였는데 임천석은 불사이군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투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임천석대를 지나 첫 번째 돌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다리 가운데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앞쪽으로 또 한번 백화산 바위 절벽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마치 병풍처럼 바위 절벽이 둘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숲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너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을에 단풍 들 때 이곳으로 오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흙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정비되어 있고 부드러운 흙이라서 걷기 너무나도 편합니다. 임천석대를 지나 두 번째 돌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다리 가운데에 서면 앞쪽으로 백화산 자락이 만들어내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구수천과 백화산이 만들어내는 깊은 협곡에 감탄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옛 반야사 터를 지나 영동에 있는 반야사로 이동하겠습니다. 반야사 예터에서 200에서 300m 정도 걸었고요. 제 뒤로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암자가 있는데 반야사 문수암입니다. 계곡물이 별로 없으면 바지를 걷고 계곡을 건널 수 있는데 현재 물이 많아서 계곡을 건널 수는 없고요. 이곳에서 1km 정도 이동하면 반야사 앞쪽에 돌다리가 있거든요. 그 돌다리를 통해서 반야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사 중심법당인 대웅전 앞에는 붉은 배룩나무와 3층 사탑이 어우러져서 고즈넉함을 더해주고 있고요. 대웅전 뒤쪽으로 물러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에 꼬리를 치켜 올린 호랑이 한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 출발지인 옥동서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다리를 건너서 마을길을 따라 옥동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동서원은 이곳에서 10분에서 15분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수붕일리 분유에서 운영하는 집판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잠시 목을 축인 다음에 저승다리에서 말씀드렸던 항몽 대첩다 기념비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77개의 계단을 오르면 항몽 대첩닭과 기념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탑 하단부 가운데에는 항몽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지 스님과 전투에 참여했던 민중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탑 상부에는 3개의 곡선 구조가 있는데 이 곡선 구조는 하늘로 상승하는 형상으로서 저승골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성들과 스님들의 함성과 기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출발지였던 옥동서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구수천 협곡을 따라서 반야사까지 왕복 10.3km,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구수천 협곡이 만들어내는 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철에 이 계곡 트레킹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에는 계곡에 단풍나무가 많아서 붉은 단풍이 여러분을 더 즐겁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